있는 거야, 왜? 7회? 8회?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뉴브런즈윅의 멍크턴이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제가 노바스코샤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고 이제 케이프 브레턴이라는 지역을 이제 드라이빙을 좀 하고 새벽같이 멍크턴 지역에 왔어요. 이제 밤에 운전하는데 밤안개가 짙어가지고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뭐 졸려가지고 이제 근처 도시에 가서 쇼핑센터에서 자다가 경찰이 깨워가지고 잠깐 이야기 좀 하다가 아 니네 괜찮다 니네 혹시 뭐 물건 그 훔치는 절도범인가 해서 내가 보러 왔다 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키야 있다 키야. 키야. 망장. 그런가? 그냥 파킹이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럼. 그거 어디 들어가 가지고 설정해야 될 걸? 이거 한국에서는 얼마를 하려나? 몰라. 근데 이게 269야? 기계가? 뭐 2년 컨트롤 이런 거 없어? 그러네. 2년 컨트롤이네. 그럼 저. 779불이야? 근데 이거는 봐봐. 가는 것도 달렸고, 응? 가는 거? 이거 하나만 지금 이렇게 비싼 거잖아. 달렸고 이런 추출이 다 달려 있고 우유품까지 하고 그래서 비싼 거야. 가는 거. 봐봐 가는 거 없어지니까 일단은 확 깎이잖아 가격이. 이거 싸다. 아니 비슷하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건데 지금. 드롱. 응 드롱보다 오래 가더라고. 이거 생각하고 있어 만약에 사게 되면. 그래. 야 이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좋다. 인터넷상으로만 보다가 이 밑에 이건 뭐야? 오 그래서 키 큰 거는 이렇게 놓을 수 있게? 이거 다 씻을 수가 있네. 좋다. 역시 좋네. 이거 사줄까? 응. 가서 대출 좀 받자. 2잔, 2잔. 근데 이렇게 좀 단순한 게 좋아. 오래 갈 것 같아. 자, 여기는 베스트 바이. 왓치 더 비디오네. 그러면 딴 거 해봐. 게임은 아예 없어? 이건 게임 아니야 다? 아까 콜 오브 듀티도 있었어. 이거 다 게임이야. 옆으로 넘겨봐. 콜 오브 듀티 해봐. 콜 오브 듀티. 이거 비디오야? 마치 비디오. 뭐 하는 거야? 게임은? 근데 이거 다 비디오인가 봐. 축구도 없고. 그럼 데모 그 비디오만 볼 수 있는 건가? 근데 플레이어스 1, 2잖아. 이거 설명. 치사하게 안 되는 거야? 닌텐도는 해볼 수 있게 해주는데? 안 되는데. 치사하다. 됐어? 피파. 피파야, 피파. 피파, 내가 할 줄 알지. 근데 16이다, 피파. 16, 18이 아니라. 그러네. 19 나왔겠다, 19, 그지?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로딩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오늘 완전 한산해서 되게 좋죠? 월요일날 아침에 오다 보니까 손님이 없네. 이 시간에 베스트바이를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하세요. 잉글리시 한국어 있나? 언니끼와 완전 신났어요 지금. 신나셨어 완전. 아닌데? 내 말 듣다. 내 말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습니다. 전쟁 났어요. 아, 이번 선수들 플레이어가 영 별로네요. 아이고, 샵에서 너무 신나네. 아유! 아, 뭐 비가 쉬신가? 정말로 못하십니다. 아무튼 아니, 이만 지금 키를 좀 헷갈려가지고 비디오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빨리 가라. 아, 나 찍는 거야? 응. 출발. 나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데리고 댕겨? 응. 네가 찍어. 응. 나 저거 못 받아. 그래. 아이고, 대단해. 아이고. 저거. 다. 아니야, 내가 찍을 거야. 빨리 가라. 난 강아지도 있으니까. 난리 났네, 난리야. 별 하나만 골라봐.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거 하나만 사. 뭐 딴 거. 여기 받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봐. 딴 애가 먹게 생겼다. She French, not bilingual. 표라 이리 와. 아유, 큰일 났네. 땡큐. 기다려. 봐라. 헤이 와이. 명훈아,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멈추지 마. 우리 이거나 먹어볼까? 이게 무슨 음료인데? 몰라. 별로 안 먹고 싶게 생겼다. 그 가운데 저거 뭐야? 점점점점점 뭐라는 거? 징그럽게 생겼어. 그란데. 프라푸치노긴 한데 무슨 프라푸치노야? 390 칼로리래. 안 먹어. 오빠 뒤에 차와 이쪽. 아, 카페 이쁘다. 라지로 하자, 라지로.
근데 아까 거기는 그 새로 생긴 쇼핑센터. 안개가 잘 보여? 좀 보여. Yeah, so now they're at 100. It's assessed at 100, but before it was assessed at like I think it was assessed at 150 or 160. Oh, okay. And so the higher the assessment. Do you know this the house owner when she or he get this amount of rent fees? I mean when she increase it? And when? I don't think it's gonna increase for quarter. For the fill up. So there should is it 3,700 on there? 34. 3,400. So basically three tanks, three and a bit, right? Almost four tanks. So it's Usually they rent it. They rent them, yeah. Why this one is three and why are there four units? I don't know. It must be all hooked up together. Well, it says unit three, unit two.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인베스트먼트를 한 거지. 뭐 인베스트먼트 할 수도 있고 뭐 원하는 데다 쓰시겠지. 네, 되게 그 장기 렌트인 것 같던데, 그 보니까 이 근데 집은. 4층은 좀 심각하다. 배고파. 저녁은 그쪽 가서 먹자. 당연하지, 여기서 그리고 또 뭐 아까 뭐 이런저런 아, 얘기했었었던. 그리고 이거. 뭐지? 오빠가 남는 거 없다. 뭐 계산해봐야 한다 그랬잖아. 계산해봐,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잠시만. 16,000에서 18,000 정도가 남는 거거든? 순수익이야, 순수익? 26,000이 그 전체적으로 받는 돈이고, 26,000이? 그중에 7,000불에서 8,000불 정도가 유틸리티랑, 뭐, 파워, 워터, 나 오일. 근데 이 사람 영화 없어졌다. 나 사진 찍었어. 여기 있잖아. 짜잔. 응, 짜잔. 그 뭐냐? 뭐라고 다시 얘기해 줄래? 다시. 워터 3,000, 그 오일 아 워터래. 그 파워 3,000, 오일 3,000, 6,000이지. 그 나머지 거 해가지고 한 2,000 정도가 더 들어. 근데? 그러면 8,000이지. 그 1년에 택스. 택스 많이 나오더라. 잠시만. 다시 택세 한번 많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살면 반값이라잖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려봐. 계산 잘못했네. 잠시만. 9,000, 만. 잠시만. 만천. 12,500. 그러면 14,000. 14% 캡 레이트라고 하는데 투자금 대비 14%야.
나쁘지 않은 투자.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해. 10%만 생각하자면. 그러니까 네가 1000불 투자하면은 14% 환불 받는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만불 어 은행 이자가 모기지가 5%잖아. 우리 모기지 안 깰 거잖아. 안 끼는데. 응.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이게 1억짜리 집이잖아. 근데 뭐 8천만 원에 산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지. 8천만 원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내 생각에는 한 일단 6만 불에 불러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그 8천만 아무튼 원에 샀다라고 쳐봐. 일단. 5만 불에 불러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샀다라고 쳐봐 그러면.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는데 그 대략. 이대로라고 하면 괜찮은 투자야. 근데 베이스먼트에 워터가 이슈가 없었다라고 치면 없고 뭐 경고하고 그냥 근데 오래된 거. 근데 여기 자체가 지금 습해가지고 그랬을지도 몰라. 좀 어, 그럴 수도 있어. 물이 그러니까 샌다라기보다 습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 근데 크랙이 있는데 그 2층에 뭐 뒤틀리거나 뭐 이런 게 막 그렇게 아니야. 그 금이가 있잖아. 나 그것도 자세히 안 봤네. 딴 거 봤네. 어, 그러니까는 완전히 아닌 거는 아니고 그냥 오래된 건데. 그냥 오래되고 저렴하게 사는. 어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유니버시티 쪽에 있다고 하니까 10분 거리라고 했어 걸어서. 어 렌트나? 이쪽에 렌트하는 사람들이 유니버시티에서 오빠 가면 안 돼 아직. 학생들 유니버시티 보러 가자. 잠시만 가면 안 돼. 나 이게 적어놔야 되겠다. 지금 1억에 산다라고 해도 14%거든? 응. 그거 투자 대비? 오빠 얘 좀 데리고 가. 나 어차피 나갔다 와야 돼. 그럼 뭐 대출을 만약에 받아가지고 우린 대출 안 되지. 근데 대출 받아서 만약에 응? 된다고 해도 에이 입냄새. 잠시만 좀 기다려줘. 가자. 아 잠시만. 알았어. 기다려줄게. 레노베이션 후에 일단 여기 해보는 거. 유니버시티 치면 나오겠지. 응, 그러니까 마운트 앨리슨. 근데 확실히 좌측에 나 왜 이렇게 그럴 것 같아. 어, 이거는 컨베이어. 야, 이쪽에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 양쪽인가 봐.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또 그렇고 양쪽에 일어나놓고 단 것 같은데? 야, 이거 참 잘 봐야 되겠다. 여기 좀 큰 거였어. 대표 그런 것 같아. 해리포터 있나 봐. 내가 아까 그 드립 했다고 자꾸 쓰지 마라. 그래서 내 거거든? 어, 이거 봐. 아트야. 파인 아트. 뮤지엄. 오늘. 야, 빨리 가줘야 돼. 기숙사인가? 저쪽 안에 안쪽에 아니 아까 나온다. 이거 다 기숙사처럼 보여 생긴 게. 그럴 수도 있고 저 안쪽에 오빠 저기 안쪽 야구장 축구장 있어. 어. 근데 이왕이면은 포플렉스 하는 게 낫지 그거는. 응. 컬링 클럽도 있네. 여기가 주차장인가 보다. 응. 한 번 한 바퀴 더 돌래? 응 그래. 이쪽은 차 안 와. 아 근데 건물 되게 예쁘다. 역시 예술하는 진짜 예쁘다. 학교라서 되게 막 진짜 해리포터식이다. 해리포터 영원히 예술할래? 예술? 예술할까? 벽에 그림 그려? 똥칠하... 그러면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만 있을 텐데. 똥칠하지 말고 똥칠하네. 똥칠 아무튼 나 발견 잘했지? 어 아이디어. 나 왠지 여기가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괜찮을 것 같다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 오빠 저기 좀 봐봐. 어. 저것도 그거겠네. 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진짜 예쁘다. 끝이네.